거기다 싸는 거구나. 예, 이렇게 싸는 거예요. 아, 이 안에다가 싹 올려놓고 싸시면 됩니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아하. 그 사이즈를 김밥 썰듯 해도 돼요. 한 입에 들어가게. 이렇게 먹는 거야. 여기다 만들자. 이거 전병 진짜 맛있어. 너 먹어봐. 아 진짜요? 어. 회장은 다 만들었어요. 네. 와사비찜아 맛있지? 봐봐 그치? 전병 이 피가 쫀득쫀득하니 아 역시 또 묵은지가 또 들어가니까 깔끔한 맛이 또 들어가면서 이거 최고인데요? 메밀 전병 감사 나가요. 네. 자 감사 나가십니다. 감사. 일로 와봐. 나도? 네. 응. 심사로. 꽉꽉 안에서 안이 꽉 안 찼다, 셰프님. 네, 이봐. 처음 해봤습니다. 헐렁하죠? 네. 에이? 내 거하고 먹고 비교로 평가를 해봐. 지금 알이 안, 꽉 안 찼잖아, 이봐. 헐렁하잖아.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왜 이렇게 헐렁하게 쌌어? 아, 꽉을 안 채웠어. 네? 응. 오늘 처음 해봐서 다음에는 잘할게요. 아니, 한국에서 이거 헐렁하게 하는 거야? 나도 하겠다. 꽉꽉 누르면 되는 건데. 어, 여긴 꽉꽉 채운 거. 이게 뭔가 이게 그림이 나온다, 이게. 그러면 요거는? 잘 됐네. 그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그래, 아니, 그래서 뭔가 그림도 달라.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맛도 있다고. 어머, 미카엘은 이렇게 데코를 잘해. 미카엘은 이렇게 데코를 잘해.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맛도 있다고. 미카엘은 이렇게 데코를 잘해. 아니 개수가 이게 작아요, 여신. 개수가 이게 작아요, 여신. 여기 있잖아. 이쁜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게 양이 많은 거 좋아하시는 거야? 얄미운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걸 넣어야지 사람은 아유. 미카엘 뭐 잘한 것 같다. 잘했어, 미카엘. 그냥 먹는 걸 부족스럽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어때요? 그래? 아우 들어. 그렇게 먹어야 더 맛있대잖아요. 잘했어. 미카엘도 반죽이 잘 됐어. 쫀득쫀득하네. 자, 닭국수 하자.